같이 삶을 때는 그 손이 이렇게 겹친 정도가 한 1인분 정도의 양입니다. 요거 국수를 4분 정도 삶고 3번에서 5번 정도 찬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부풀어올 때 물을 붓습니다. 지금 뭐가 입이 고고하면서 뭘 먹을까 하다가 제가 지금 급작스럽게 콩국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국수 1인분 양으로 제가 했고요. 오이는 없어서 못 넣습니다. 지금 자 이걸 이제 할 거고 저는 이 맛 먹으면 마약에 빠지는 거. 자, 이걸 붓습니다. 집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사다가 국수 사다가 주면 사다가 이것만 이렇게 섞어서 하면은 미숫가루 같거든요. 이거 미리 얼음물에다가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데 나는 국물이 많은 걸 원치 않으니까 아마 농도도 좋고요. 오이만 지금 못 넣은 것 뿐이에요. 간은 다 됐어요. 여기가 제가 얼갈이 김치하고 김하고 이런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밤참 간이 이 가루가 간에 딱 맞았어요. 즉석에서 먹습니다. 엄청 고소해요. 이게 사실 식당에서 내가 이거 쓰는 건데 우리는 콩국수 전문점이 아니어갖고 뭐 그거를 재래식으로 만든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사다가 했는데 정말 인기 짱이었고 임신한 임산부가 몇 분 와서 먹고 나더니 철 지난 다음에 겨울에 와서 이거 되느냐고 올 정도로 그랬었어요. 치즈에 되는데 우리 강아지들한테 미안해요. 맨날 나는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이나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이거 줄 수가 없으니까 너무 미안해. 김 넣고 먹으면 어떤가 한번 먹어볼 거야. 물이 내가 물을 덜 조금 넣어서 진국이에요.
연어 김밥? 연어 김인데 이것도 뭐 이런 식의 먹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이렇게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여기가 살이 빠져서 저녁에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사실 살찌려고. 국물이 찌네. 고소하고, 하여튼 이식 거는 달라요. 지금 몇 시야? 도대체 밤잠으로 몇 시 남았나? 11시 25분. 11시 25분에 밥을 먹었습니다. 아니, 콩국수 먹었지? 오늘도 정말 이렇게 맛있게 먹고 또 갑니다. 내일 뵙겠습니다.